무엇보다 깻잎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는데. 깻잎에서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돕고요. 또한 관절을 보호하는 오스테오칼신 성분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과 혈당 관리, 관절 건강까지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능을 두루 갖춘 영양소입니다. 실제 깻잎에는 비타민 K가 많다고 알려진 케일보다 그 함량이 월등히 많았는데 깻잎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한다. 깻잎에는 엽록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엽록소는 제2의 혈액이라 불릴 만큼 혈액과 분자 구조가 같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끈적한 혈액에 맑은 혈액이 계속 공급되면 피가 맑아지는 것처럼 깻잎 속의 엽록소는 혈액의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로즈마린 함량이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 정도가 많을 만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깻잎 속 로즈마린 성분이 혈중에 있는 당분 배출을 유도해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다는 연구 논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K가 풍부해 노화 예방은 물론 혈당과 관절 관리를 동시에 돕는 깻잎.